넉살과 아이들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왔습니다. 예, 근데 이제 진짜 이 아이들이 뭐냐? 이번에는 뭐 어디 기획사에 소속돼 있거나 이런 게 아닙니다. 진짜 아이들, 애들입니다. 저랑 한 10살 가까이 혹은 넘게 차이 나는 친구들과 제가 대화하는 거를 좀 시도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넉살과 아이들이 나누는 대화. 일단 한번 들어가 보시죠. 안녕하십니까? 넉살과 아이들 호스트 넉살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초대 손님을 바로 모셔보고 이제 얘기를 좀 해야 될 텐데, 자, 오늘의 초대 손님 디아크입니다. 볼 때마다 너무 반가운 우리 친구. 네. 좀 소개 좀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18살 래퍼 디아크입니다. 반갑습니다. 야, 첫 번째 게스트로 오늘 와주셨어요. 첫 번째로 와줘서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근데 저 하나만 또 물어볼게요. 네네네. 저랑 얘기할 때 좀 거리감이 있나요? 아, 아니요 되게. 예. 되게 형은 항상 친근하고 네. 막 낯설지도 않고요. 되게, 왜냐면은 제가 처음 나왔을 때부터. 그렇죠. 네. 예전에 쇼미더머니 때부터 우리가 네, 그렇죠. 인연이 있으니까. 네. 아니, 혹시나 저는 약간 불편한 것 같거든요, 디아크가. 말투가 항상 이제 좀 너무 깍듯하고. 네. 너무 이제 나이 많은 사람으로 혹시 보나 해서, 넉살과 아이들이니까 그런 거를 한번 물어보고 싶었어요. 아니, 저는 그런 거 아닙니다. 저는 정말 힙합이니까. 근데 댓글 보니까 이렇게. 벌써 꼰대짓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정말 끔찍하네요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네. 나 벌써 어려워하는 것 같다고. 아. 옥죄어 있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저 전혀 불편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요즘 이제 좀 라디오 스타일로 얘기를 좀 나눠볼 텐데요. 디아크는 등장이 굉장히 어렸어요. 네. 그렇죠. 몇 살 때 네. 데뷔를 했어요? 저는 15살 때 나오긴 했죠. 근데 15이라니. 정식 데뷔는 17살 때 했어요. 17살. 네. 정식 데뷔라고 칭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나요? 이제 그때 싱글로 발매를 했구나. 네. 포텐셜이라는 노래를 냈고요. 그리고 나서 앨범을 냈어요. 그럼 네. 작년이 본인의 네. 이제 데뷔다. 네. 작년 딱 말에 그때 딱 나갔어요. 근데 정말 네. 어린 나이부터 이제 음악을 시작했으니까 네. 저는 사실 15대 네. 이런 말씀 드리면 뭐하지만, 저는 거의 뭐 그때도 이불에다가 쉬할 정도로 정신을 아예 못 차리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15부터 이제 시작을 했다는 거는 정말 저로서는 상상도 안 되는데. 이제까지 그럼 좀 길진 않았지만 네. 좀 이렇게 활동하거나 이러면서 가장 뭐 기억에 남는 사건이나 이런 게 있어요? 기억에 남는 거는 쇼미더머니 처음 나왔을 때. 그때 나도 너무 충격적이었지. 도대체 이자는 누구인가? 이자는 누구인가?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 그때 형이 1차 보셨잖아요. 이게 방송에 안 나온 게 저는 아쉬워요. 그러니까. 네, 그때 내가 너무 충격적이어서 네. 저희 주변에 이제 멘토로 네. 나왔던 사람들한테 저 아주 정말 미치공이가 나왔다. 대박인 꼬맹이가 나왔는데 나이는 그때 내가 안 물어봤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정확히 기억하는 걸로는 제가 그 랩을 마치고 이제 목걸이를 받고 이제 내려왔는데, 휴식 타임 때 디플로 형님께서 이제 와가지고 너 몇 살이야? 잠깐만. 네, 너 말투가 너 몇 살이야? 막 그 빡빡이 형이 그 덩치로 와서 너 몇 살이야? 이러면 무서웠을 수도 있겠는데. 아, 근데 웃고 계셔서 다행히. 네. 너무 네. 궁금했을 거예요 아마. 근데 네, 형도 그때 같이 오셨어요. 아, 그 맞아. 너 몇 살이야? 뭐. 도대체 몇 살이니? 야, 너 누구니? 그래서, 네, 그래서 아니 저 15살이에요. 맞아, 그때 엄청나게 기억... 놀랐다. 네. 말 나온 김에 네. 고등 래퍼 쇼미더머니 다 이제 출연을 했고, 살얼음판 같은 오디션 네. 프로를 그렇게 나왔었는데 네. 좀 그런 오디션 프로를 하면서 좀 느낀 게 있을 것 같아요 분명히. 좀 네. 어때요 그거 하면서? 나는 진짜 못할 것 같거든? 저는 근데 솔직히 말하면은 제가 나갔던 오디션 프로그램 히스토리 중에 쇼미 9는 빼고 싶어요. 너무 절어서. 너무 절어서. 사실은 그거 그 정도 절면은 꿈에 나와. 그냥 안 나간 걸로 치고 싶어요. 그냥 오디션 프로그램 두 번 나갔습니다라고 하고 싶어요. 아, 하지만 또 그런 안 좋았던 기억들이 쌓이고 쌓여서 또 자신을 강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사실 가사 이게 뭐 좀 틀리고 이러도 상관없는데 오디션 프로니까 어쩔 수가 없긴 해. 또 밈이 돼가지고. 아, 밈도 돌았어요? 오운한 가사를 절어서가. 아. 밈이 돼가지고. 아하, 그런 밈이 있구나. 네, 저는 실제로 되게 좋아합니다. 아, 근데 네. 그런 밈이 좋은 것 같아요. 좀 재밌게 이렇게 도는 거긴 하지만 알릴 수가 있어 밈이 되면. 저는 오히려 사람들이 저한테 관심이 있으니까 그게 밈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이후로 사람들이 저만 보면은 지금 뭐 제가 탈색을 하면은 오난 탈색을 했어 막 이러고. 아, 근데 뭐 잘 붙는다 그거. 네, 제가 밥 먹으면 오난 밥을 먹었어 이러고. 네. 아니, 저 괜찮은데? 뭐 저 뭐 이제 여러 가지 밈들이 있었고 결국에는 오디션 프로를 통해서 난 밈을 얻었다. 네. 아니, 그리고 그리고 또 방송을 하면서 이 짧은 무대인데 되게 많은 분들이 같이 대기 타시고 지고생하시고 그런 거를 좀 느꼈던 것 같아요. 저는 방송 나오기 전에는 그냥 무대 하네 그냥 이런 생각만 들었는데 이렇게까지 힘이 들 줄은 몰랐어요.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또 도움도 주시고. 네. 야, 이거는 정말 나이대에 맞지 않는 그런 멘트다. 저는 진짜 네. 저만 생각하거든요. 힘들면 깽판 치고. 아우 힘들어 뭐 밥 줘 막 이러고 막 그 정도밖에 네. 안 되는데 더 어른입니다. 저보다 낫습니다. 아무튼 그 정말 네. 험난한 오디션 프로를 많이 거쳐왔고 네. 알햄님께서 디아크님 작업하고 싶은 래퍼분이 혹시 있는지. 저는 넉살 형 아, 또 하고 싶어요. 진짜 하지 마라 아크야. 네. 야 정말 그러지 마. 아 왜요? 형. 누가 보면 지금 네. 내가 아래에서 지금 뭐 정강이라도 몇 대 차는 줄 알겠어요. 그 들으시는 분들이 이거 오해할 수 있어. 사회생활의 표본이라고 적혀있어요. 아이 그러면은 저는 이제 바로 앞에 있으니까 저 제외하고 네. 저 제외하고 저는 재범이 형이랑 작업해보고 싶어요. 저는 굉장히 재범이 형을 좋아합니다. 아, 한국에서 힙합 좋아하는 사람 치고 박재범 씨를 저 싫어하는 사람은 많이 없죠. 네 저는 재범이 형이랑 도끼 형을 진짜 좋아해요. 말만 들어도 정말 또 네. 약간 뿌듯해지는 멤버들이네. 아 근데 제 생각은 금방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진짜요? 네. 포커페이스님이 네. 넉살님 디어크한테 DM해도 되냐고 물어봤다고. 아니 이런 댓글을 왜 올리시는 거예요? 포커페이스님이 DM하시면 답해주실 의향이 있나요? 아니 그럴 때는 회사랑 얘기해보고 말이죠. 아, 네. 그 회사랑 얘기해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 예, 네. 좋습니다. 자, 마무리할 때가 됐다고 네. 지금 이제 적당히 하고 끝내라는 제가 압력이 들어오고 있네요. 아, 디아크 오늘 저 어땠어요 오늘? 저를 불러주셔서 되게 감사드리고요. 아우 나와줘서 고맙지 네. 사실. 아, 저도 이렇게 댓글창 보면서 하는 게 되게 재밌을 것 같았는데 진짜 재밌네요. 아, 그러게. 네. 아, 그리고 네. 아니 이걸 꼭 깨야 돼? 아니 여기 야자 타임을 한번 하자고. 아, 근데 뭐 사실 뭐 쉬울 것 같은데. 디아크님 저 덕담 좀 부탁드립니다. 네, 그 댓글에 협박한다 협박. 아, 네. 아니 협박은 없어요. 여러분들 지금 확실히 얘기할게요. 진짜 협박은 없어요. 근데 왜 이렇게 디아크님 목소리가 굉장히 불편하시게 보이긴 해요. 아, 아니 아니 아니요. 전혀 편하시죠? 그럼 저희 야자 타임으로 한번 하겠습니다. 예, 시작. 네. 남은 6개월 건강하게 행복하게 좋은 음악 만들고 놀토 열심히 하고. 항상 행복하길 바란다. 훌륭한 래퍼가 되길 바란다. 정말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자, 요 정도로 하시죠. 그만해. 네, 알겠습니다, 형. 이 녀석 보니까 즐기네. 아니, 아니, 아니요. 이 녀석이. 아 근데 정말 좋은 말씀이었어요. 네, 예. 저도 지금 목숨 걸고 한 거라. 네. 아, 디아크가 또 재밌어. 그만 보면은 예전에는 방송 네. 다른 거 할 때는 좀 긴장하는 모습이 많았는데 네. 이제 점점 방송하면서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재밌어란 말. 저 되게 좋아해요. 아 재밌어. 네. 은근히 좀 캐릭터가 있어. 아 인정해 주시네요. 네. 디아크도 네. 첫 번째 게스트로 오셨고 그리고 또 저도 첫 회 너무너무 지금 재밌었고 네. 너무 디아크가 1화를 꾸며줘서 굉장히 기분 좋게 활기차게 시작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나와주셔서 네. 너무 감사하고 네. 앞으로도 뭐 종종 여러 가지 컨텐츠에서 만나요. 올해 제일 많이 본 래퍼가 형인 것 같아요. 계속 자주 만나고 있죠. 고등 래퍼 때부터 그렇죠. 쭉쭉쭉 네. 잊을만하면 나타나는 아무튼 오늘 너무너무 네. 감사했고 네. 자 그러면 이제 저희는 여기서 이제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플로우에서는 좀 더 다듬어진 오디오 컨텐츠로 만나실 수 있으니 다시 듣기는 플로우를 통해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안녕. 안녕. 고마워요 디아크. 감사합니다.